지금 또 다들 새로 가르쳐 주신 거막 파악하느라고 아, 잘 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워크숍인데 어떡하죠? 괜찮겠어요? 그 방식은 간단한데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조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어제 참 카운트하고 왔잖아요. 그쵸? 그거 아직 디지털 파일화 시키지 못했죠?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 디지털 파일화 시키시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 엑셀 지금 제가 화면 쉐어해서 한번 볼까요? CSV로 아마 만드는 건가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CSV로 꼭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엑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그 뭐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지금 랩탑을 바꿔가지고 맥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가 안 되네요. 화면 공유가. 잠깐. 화면 공유가 안 돼요? 예, 네, 무슨 설정에서 뭘 바꾸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그 여러분들 그 이거 말고도 우리 그 이미지 혹은 뭐 CSV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말고도 하시다가 이런 거좀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면 편하게 슬랙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지금 그 우리 미팅을 해보니까 다른 친구가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오늘 미팅 끝나고 CSV라든지 이미지 관련돼가지고 좀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 편하게 그런 것도 있으면, 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홈워크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그 홈워크 그 우정희 선생님 화면 공유되면은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 홈워크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치세요. 여러분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데이터를 다루고 프로세스 할수 있다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메모라이제이션이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훈련해야 돼. 마치 축구 선수들이 공 오면은 그냥 바로 몸이 반응하듯이,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댄서들도 마찬가지, 몸이, 음악이 들으면 바로 몸이 반응하듯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각하는 속도보다 코딩하는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반복해내면 인생이 바뀐다. 진짜. 인생이 바뀌고 엄청 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네, 아름다움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 코딩을 할수 있냐 없냐,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반복하시면서 보시면은 다른 게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다 하나만 해주시면은 정말 남들 칼 들고 싸울 때 나는 뭐 탱크 끌고 가는 그런 기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무기를 잘 갖고 닦으시길. 네, 그런 마음으로 코딩을 공부해라. 이제 됐네요. 뭔가 맥은 엄청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큐리티를 엄청 엄격하게 하네요. 그 이거 우리 그 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제 한뭐 47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기 스트릿 넘버 봐서 이게 스트릿 이름도 적고 여기 채우면 될것 같아요. 벌써 여기 1번부터 16번은 이렇게 채워져 있네요. 최승화 선생님 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저기 아, 다른 그렇구나. 쪽으로 취업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네. 글씨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조금만. 네네네. 너무 잘하셨네요. 근데 이게 10, 22, 1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전자는 걷는 사람이고 후자는 아니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거. 아, 그러면은 이걸 섞이면 안 되니까 뭐 카운트에서 여기는 뭐 페데스트리안 하고 뭐 보행자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네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그래서 이게 안 나눠지네요. 해가지고 여기는 카운트 이륜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각자 회원고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타임 슬롯에도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는데 대략이라도 몇 시에서 몇분 사이에 했다 이거 다 채워주시고 로케이션 줬고 그리고 사진이랑 비디오 있으면 여기 그냥 예스 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스 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두 줄을 여기를 다 채워주세요. 이거를 아, 그리고 그냥 하는 말씀, 그냥 드린 말씀인데, 일단 어쨌든 피처랑 비디오는 다 찍어갖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그때 수민 선생님이 리퀘어먼트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파일 명이랑, 저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다 올려놓으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파일명을 여기다 멘션하든지, 아니면 파일명을 여기 그렇게 좋을 넘버로 것 가든지, 같아요. 여기 그렇게 네. 좋은 파일 방법을. 이름을 그러면 적는 걸로 할까요? 파일 이름? 여기에 적는 걸로 하는 것도. 이 파일 이름도 사실은 스트릿 넘버에서 1, 2, 3, 4, 5로 했으면 우리가 그거대로 픽처, 아마 1번 픽처, 1번 비디오, 2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서로가 인상이 끊어질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찾다가 또 엄청 스트레스만 받겠죠. 그건 한번 우리 진동 친구가 지금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올려주시면 그 패션대로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네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꼭 오늘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게또 이거를 채워야 돼요. 각자 해온 거를 각자 하는 게 사실 부담이 덜하겠죠? 본인이 한게또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위에 먼저 채우고 나면 여기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이 카운트가 있어요. 이 카운트도 그러면 오늘 이거 두개 있겠네요. 그렇죠? 카운트 해서 이거는 바이시클이나 이런 거고 이거는 페데스트리안이고 그렇죠? 페데스트리안이고 그래서 이거를 한 시간으로 익스텐드 해주세요. 그냥 멀티플라이 그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렇죠? 이 가져온 거에 그렇죠?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시간으로 익스텐드 되고 여기에 적어줘야 되는 거는 비트윈리스 인덱스 적으면 돼요. 자기가 각각 카운트한 로케이션 알고 있죠. 로케이션 알고 있고, 그 제가 어제 올린 라이노 파일 다들 다운 받으셨어요? 그 슬랙에 있는데 혹시 다운 받은 사람 있어요? 승환 선생님은 받았어요? 그런가 봐. 그 넘버링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네, 거기 제가 베이크 해놨어요. 거기 보면 메쉬 파일 밑에 태그 1, 2 해가지고 보면은 비트윈리스 인덱스도 거기 베이크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카운트한 그 거리, 그 밸류 찾아가지고 여기 레코드 해주세요. 어떤 건지 알겠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 비트윈리스 인덱스 뭔지 모르겠다. 이제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 라인업 파일 다들 다운받으면 돼요. 그리고 각자가 카운트 해온 거, 그거 꼭 책임지고 다 여기에 채워주고, 그 진동 학생이 이거 레이아웃 정리해주세요. 레이아웃 정리해주고, 여기 파일 이름하고, 그리고 여기도 다시 레이아웃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카운트가 두개 생겼으니까, 여기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하고, 진동 학생한테 좀 부탁할게요. 여기 아, 업데이트 네. 해주시고, 여기 스트릿 네임, 넘버도 이거 하고, 지금은 어디가 탑 퍼센트인지 미든지 잘 모르긴, 하니까 우선은 그냥 스트리트 네임 순서대로 쫙다 적어두세요. 쫙더 적어두고 나중에 이거는 그냥 솔드 아웃 하면 되니까 그 밸류 크기 사이즈대로 우선은 그래도 각 넘버에 맞게 각 로케이션에 맞는 비트윈리스 인덱스 여기 무조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알면 되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가 우리가 온사이트 설베이 해온 거랑 지금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얼마나 가까이 있나,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 엑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CORREL 뭐 이렇게 쳐가지고 괄호해서 이렇게 그 파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두개 하면 결국 코릴레이션 값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텐데 하는 방법이 까다롭진 않아요. 엑셀에서 하면 굉장히 빨리하고 금방 나와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냥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이 쓰는 게 스캐터 플롯을 많이 그려요. 이제 스태티스틱 하는 사람들은 두 개의 데이터 정보가 있고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스캐터 플롯을 그리게 되는데 스캐터 플롯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어떻게 생긴 건지 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보는 거 있잖아. 점이 막 점으로 표현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박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두 개의 정보값이 있고 두 개가 서로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스캐터 플롯을 항상 많이 그려요. 그리고 스피어스 랭크는 뭐냐면 이제 그냥 두 개의 값을 심플리 비교를 하는데 랭킹을 세워서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옛날에 이제 했던 거를 그냥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샘플로 가져왔는데 보면은 여기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이 있죠.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이 있고 여기 비트윈리스 랭크를 한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랭킹을 매긴 건 거예요. 어느 애가 제일 높냐? 얘가 1이죠. 그럼 1번이면은 얘가 비트윈리스 밸류가 가장 높은 애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랭킹을 쭉 세운 건 거예요. 얘의 랭킹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높고 낮고 이걸 순서를 세운 건 거예요. 이거는 카운트 데이터예요. 현장 가서 온사이트 설비 해온 거, 우리 학생들이 해오신 거. 그거를 가지고 또 랭킹을 한 거죠. 랭킹을 만든 거죠. 그래서 스피어슨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는 이두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 거예요. 랭킹 데이터로 변환시켜서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는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로 근접한 상관관계가 있나. 이것까지는 다 이해되죠. 쉽죠. 어려울 건 없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피어슨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피어슨 어널리시스. 피어슨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변환시키지 않고 어떤 걸로 변환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데이터 있는 그 데이터를 그 쓰는 거예요. 근데 뭐 가끔씩 이제 뭐 내추럴라이즈 시켜서 뭐 로그 데이터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변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제 있는 로우 데이터 그대로 쓰는 거, 원본 데이터 그대로 쓰는 거. 피어슨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이 비트윈리스 인덱스 값이랑 여러분들 카운트 해온 거 있죠? 이 카운트 데이터의 코릴레이션 보는 건 거예요. 이두 개가 얼마나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나? 몇 퍼센트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이게 이제 사실 이거를 그냥 수식을 한번 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써서 막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랭크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계산되냐 그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수식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먼저 그 얼마나 다른 그 랭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랭크가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은 위에 가서 봅시다. 위에 가서 보면 이 랭크 값을 우선 각각 구했죠? 그래서 이 랭크의 차이 값을 구한 거고요. 2-1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1-2.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쫙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랭크 값의 차이를 먼저 구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스퀘어 값이에요. 이거를 제곱한 값인 거예요. 1을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뭐 13을 제곱하면 169죠. 그래서 이 값이 쫙 나온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한 값에 썸의 값을 써요. 그 썸의 값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앞에 시그마 붙어 있어요.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퀘어 값을 썸에다가 6을 곱하는 건 거예요. 그 값에다가 이 n이 뭐냐면 total number of observation.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32개 있거든요. 32개 observation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 몇 개 했죠? 47개? 48개?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47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47 곱, 그러니까 47 세제곱 마이너스 47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오는 값이 이거 같은 경우는 0.797이 이렇게 나오는 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한 79% 정도의 피어슨 랭크 코릴레이션이 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걸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냐.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연구원들이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70% 0.7 이상이면 very strong relationship이 있다. 그리고 뭐 40 이상이면은 그래도 strong relationship이다. 30 이하면 너무 moderate, 30 이상이면 뭐 moderate 하다. 뭐 이 정도 20부터는 너무 weak relationship이다. 그럼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 값을 가지고. 여기 같은 예제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79 정도 나 0.79 나니까 되게 strong한 relationship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가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지금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죠. 그리고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는 그냥 이제 그 raw data 두 개를 그냥 비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적으로는 복잡하게 들리는데 직접 엑셀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어려워요? 어때요? 예. 컨셉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자체는. 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 해도 괜찮죠, 친구들. 질문해 주세요. 뭐 막 컨셉츄얼리 이해 안 된 건 없죠. 심플리 그냥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 하지만 밸류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그냥 비교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준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스피어스 코릴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리터럴리 수식에 넣고 만들었어요. 그 수식 아까 보여준 거 있죠? 포뮬라. 그거를 그대로 저기에 짜서 그냥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결과값을 봤더니 0.797이 블라블라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항상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고 이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된 거는 이 랭크는 구해야 된다. 이 밸류에 랭킹을 매겨줘야 된다. 랭크를 어떻게 하냐? 이 컴포넌트 쓰면 되거든요. 랭크 average 이거 선택하고 이거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리고 오더가 있는데 오더가 이 뒤에 0을 쓰면 높은 거 높은 밸류가 1등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더를 1로 바꾸면 제일 낮은 애가 1등 되는 건 거예요. 랭킹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애를 사실 뭐 이게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할 목적이면 사실 뭐 이게 오더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 로직만 분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가정해요. 가장 높은 게 1등으로 주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거를 해서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리면 사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 한 첫 번째 칸만 코드를 짜주면 이거를 내리면 쫙 되거든요. 엑셀 근데 대부분 기초는 다 할 줄 알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 지금 봤는데 얘 전혀 이해 안 된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도 엑셀은 대부분 기본은 쓰니까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그쵸? 이게 왜 여기에 달러 표시 넣는지도 알죠. 그쵸? 그래서 혹시 팀 내에서 잘 모르면 서로 가르쳐주고 하세요. 잘 아는 친구가. 그래서 이걸 랭크를 해주고 당연히 카운팅 랭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랭킹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결과값을 할 때 이제 이 R값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릴레이션을 하는 건가요? 코릴레이션. 이게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Simply correlation 다 뜨죠. 이렇게 해서 array 1 선택해주고 또 array 2
이렇게 선택해주고 가로 닫아주면 나오죠. 그쵸? R값 나왔죠. 근데 보통 이제 R값을 그냥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R스퀘어가 더 이렇게 reliable 하다고 해요. R값을 그냥 써도 되거든. 특히 Spearman Correlation은 그냥 R값을 많이 써요. R값으로 모든 거를 판단해요. 이게 79%의 79% 0.79 정도, 이 말은 79%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인데 스피어슨 코릴레이션은 보통 그냥 R값을 그대로 쓰긴 하거든요. 근데 R스퀘어가 궁금하다. R스퀘어가 혹시 뭔지 알아요? 학생들 중에서 R스퀘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구나. 그러면 우선 스케일업 플러즈 그려볼게요. 스케일업 플러즈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 지금 이제 우리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 그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애가 스케일업 플러즈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선택해야겠죠. 데이터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데이터 선택 뜨거든요. 얘를 그냥 드래그하고 오른쪽으로 데이터 선택. 이 정도는 근데 엑셀 하면은 대부분 다 할 줄 알겠죠. 이거 X 값을 내가 하겠다, 선택하겠다. Between this 값을 X 값을 하겠다. 그리고 Y 값은 Counting Data를 하겠다.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확인. 이게 왜 안 뜨지? 다시 해야겠다. 네, 데이터 차트 범위로 해서 들어가서 랭크 데이터로 할게요. 랭크. 그래서 엔터. 다음에 Y 값으로 들어갔네요. 그럼 X 값은 counting rank. 했죠? 그럼 Y 값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뭐 랭크라고 해주죠. 그리고 확인. 이제 나왔죠?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리니어 라인을 그려야 돼요. 리니어 라인을 그린다는 게 뭐냐면 얘의 상관관계의 기울기를 통해서 상관관계의 정도를 보여주는 건 거예요.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그리냐? 이거 데이터 포인트 선택해서 아무거나 뭐 데이터 포인트 선택 오른쪽 클릭하면 보면 추세선 추가라고 있어요. 추세선 추가라고 이렇게 누르면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리니어 그냥 컬브를 알고 싶어. 당연히 뭐 로그 컬브, 뭐 다항식 이런 폴리 컬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냥 1대1 관계를 보고 싶으니까 그냥 선형 관계로 보는 건가요? 우선 그냥 1대1, 원투원 릴레이션십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형 관계를 보고 그리고 수식을 수식도 알고 싶어. 내가 이거 기울기와 수식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주고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하고 싶어. 이렇게 클릭해주면 R스퀘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 나온 거 보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금 트렌드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트렌드 라인의 공식은 이거예요. 우리 알잖아. 그 이차함수 y는 0.7978 x 플러스 3.3364를 그래프에 그리면 이 라인인 거고요. 그냥 이 수학에서 말하는 크게 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라인을 그냥 수식으로 고치면 y는 0.7978 x 플러스 3.3364인 거예요. 근데 r 스퀘어 값이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엑셀 같은 경우 R스퀘어 값은 0.6353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피어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 그냥 R값으로 판단을 한다. 하지만 그냥 더 프리사이즈하게 내가 뭔가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그 스케더 플롯을 그려서 R스퀘어 값을 구해서 보면 돼요. 이게 약간 더 그래서 R스퀘어 값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표기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R스퀘어가 0.63이었다. 그럼 63% 정도로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었다. 이렇게 같이 해석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어슨에서는 R값을 주로 쓰긴 한다. 그렇게 알면 되고 피어슨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로우 데이터 그대로 썼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방식은 똑같아요. 는 해서 코릴레이션 해주고 괄호 해서 그냥 어레이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 선택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데이터 선택.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나오죠. 이게 뭔가 잘못. 제가 아까 이동을 했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이 0.90687907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R 값이에요. 근데 피어슨 코릴레이션에서는 판단할 때 거의 다 R 스퀘어 값을 많이 써요. R 스퀘어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R 스퀘어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처럼 이 플러팅 차트 만들고 그리고 이거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보면 되죠. 그랬더니 R 스퀘어 값이 0.8224였다. 그래서 R 스퀘어 값을 0.82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82% 정도의 상관관계가 서로 매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데이터. 그거를 그냥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서 온사이트가, 이거 반응 방지 자체는 간단하죠. 사실 그냥 는 해서 콜을 치면 돼요. 사실. 그쵸? 이거 자체가 방법이 어렵진 않죠. 이해했죠? 그리고 플러딩 차트 꼭 만들어서 트렌드 라인 긋고 R 제곱값 만들고 이거 이 리니어 라인 공식 나타나게 하고 여기 기록하고. 자, 이해했죠? 방식은.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려놨는데 결국 우리가 카운팅 데이터 얘를 완성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할 수 있겠죠. 코릴레이션 어나리시스랑. 이거는 그냥 팀별로 결국 우리 다 똑같은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결과값 나오겠죠. 그렇지만 팀에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슬랙에. 다들 팀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이거 표 다들 완성하면 팀에서 해가지고 스피어스 어널리시스, 스피어스 코릴레이션이랑 피어슨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여기 슬랙에 쉐어하고 나중에 각자 그냥 데이터로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메소드를 다른 데 써도 돼요. 사실 뭐 이번에는 뭐 카운팅 데이터로 했지만 뭐 나는 그러니까 더 작은 사이즈로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똑같은 로케이션에 두 개의 정보가 있다면 그거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하면은 또 코릴레이션 한번 해보면 되겠죠. 코릴레이션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해보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에서 로우 데이터를 가져왔어. 오늘 뭐 이남주 선생님 보여준 그런 그리고 팀 A에서 가져온 그 이제 컬러 데이터 있잖아요. 그 뭐 워킹 그 플로우 그 컬러로 돼 있는 데이터랑 뭐 현장 실습한 데이터랑 뭐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쵸? 그렇게 또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비트윈니스 인덱스 값을 쓰지만 뭐 그 데이터를 보면서 뭐 빨간색이 어떤 뭐 그 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빨간색은 뭐 숫자가 뭐 몇부터면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또 코릴레이션 해봐도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너무 어려웠나? 테스트리언 카운팅 엑셀 네. 거기서 그 로테이션 밖에 비트윈니스를 하라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 그 혹시 라이노 파일 열어보면 지금 내가 여기서 라이노 잠깐만요. 라이노 파일을 열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럼. 그 어제 슬랙에 보면 제가 그 라이노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베이크라는 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가보면은 베이커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메쉬를 열면 이게 지금 그 베이크 돼 있어요. 근데 메쉬가 아니라 태그 2를 하면 이렇게 인덱스 값을, betweenness 인덱스 값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카운트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점에서 카운트를 했어. 그럼 betweenness 인덱스 얘를 레코드를 옆에 하라는 거죠. 근데 이해됐어? 이 비트니스는 오리진이 여기가 저기가 한강인 네. 거예요. 그렇죠. 오리진인데 여기에 또 한강에 그 리테일이 하나 있어서 내 생각에 이거 슈퍼인 것 같아. 그래서 슈퍼 이거 비트니스 어널러시스 할때 모든 그 오리진을 다 포함시킨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파시빌리티를 다 넣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집,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뭐 오피스 이런 거다 넣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가서 카운팅한 분은 줌하면 들어가면 있죠. 그러면은 내 비트니스 값이 뭔지 체크해가지고 혹시 0.22637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카운트 시세 그걸 쓰라는 거죠. 0.22 2267 이렇게. 이해됐죠? 아, 네. 그리고 혹시 하나 더 레코딩 여기 어차피 쓰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이것도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 가보면 태그 1은 betweenness 인덱스고 태그 2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그냥 여기 이 엣지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거든요. 그냥 정말 리얼리 몇명 지나갔냐 그걸 그냥 컴퓨팅 계산한 결과 값이에요. 그래서 태그 2도 열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카운팅을 했다면 이쯤에 서서 카운팅을 했다면 207도 여기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태그 2를 열어서 0. 아이고 0.00398 얘도 기록을 해주세요. 얘도 003941 얘도 그러니까 둘다 태그 1이랑 2의 정보를 다 기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몇좀더 다양한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해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엑셀사이즈 다들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차피 정보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둘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학생 여기 하나 라인을 더 만들어 주세요. betweenness 인덱스랑 그냥 betweenness value 이렇게 하면 될것 네네. 같아요. 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쵸?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betweenness 인덱스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 더 betweenness 그냥 value라고 해서 같이 기록해가지고 쭉 차트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다들 이해가 어느 정도 됐죠? 네. 또 이게 온사이트 설베이 가기 전에 잘 모르지만 갔다 오니까 알겠잖아요. 이것도 지금 잘 몰라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새로운 세계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걸 한번 해보고 나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겨요.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해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이렇게 접근 안 해보잖아요. 근데 사이트 설계 갈 때도 사실 카운트를 목적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서 뭐 환경 보고 사진 찍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트라이 해보면 또 아이디어가 생긴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거를 이 메소드를 활용할지 또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각 팀에서 같이 힘 합쳐서 하나씩 결과, 그러니까 하나씩 다 해서 오시는. 네, 오늘 워크샵은 이 정도.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팀별로 잠깐 진짜 짧게만 얘기할까요?